일단은 위기처럼 보여집니다. 박건우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승부로 아, 뭐가 들어갔습니다. 있나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은 네. 끊겠다는 얘기예요. 일로 받아주는 것은 이건 단수가 돼서 넉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러면 끊었을 때 100은 여기로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잡는 수가 있어서 선수로 여기를 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아니고 일로 여섯, 붙여야 되나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 흙이 안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늘었을 때 네. 차단이 없습니다. 이거는 잡아봐야 늘면은 못 살아요. 그리고 이거 산다고 해도 중앙이 또 위험해요. 잎에도 지금 있고요. 늘었어요? 최정 선수. 이래도 별 수가 없는 건가요? 일로 두면은 여길 두고 일로 단수 쳤을 때 나가면은 일로 버릴까 봐. 마지막 하나, 둘, 예. 셋, 넷, 이렇게 둘까 봐 그랬는데 근데 다섯, 먹으면 여섯, 별로 안 일곱, 아픈데요. 여기가 네. 지금 폭탄이 남아 아홉. 있거든요. 지금 어떻든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는 이걸로 별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복잡한 변화를 만들질 않았어요. 네. 별로 더 집은. 이거는 이제 맛보기라서 뭐 수는 없네요. 자체로 수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있어서요. 네. 예. 지금 두다 말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득을 보지 않으면은 이 패보다 클 네.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그런데 잘 하나, 보이는 둘, 길이 없는 네, 거죠. 지금은 별로 없어 네.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덟, 지금. 아홉. 네. 그뭐 수는, 일단 여긴 할 네, 수 있고요. 흙에 걸립니다. 여기 지금 허구 정도일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이것도 흙에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지금. 그럼 이 패를 이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 돌이 굉장히 열버졌거든요. 거의 그래프가 100쪽으로 다 채워졌는데요. 네, 이제는 좀 모양이 좀 쉬워요. 네. 점점 더 네. 해볼 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패를 100이 때리면은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 때려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 둘,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셋, 지금 형태가 넷, 흙이요.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뭐 이런 여덟. 식으로 살기도 기분 나쁘고요. 살아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보여요.
그거 아픈데요. 문제는 폐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뭐 폐감 공장이 돼버렸어요, 네. 이쪽이요. 지금 뭐 원래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 때릴 수 있습니까? 폐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여기 상당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참, 양쪽 모두 선택하기가. 하나, 원래는 여기 때리고 둘, 그냥 버텨야 될것 셋,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시간 연장입니다. 이 모양은 여기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인가요? 해소하나요? 일단 해소하지 않으면 네. 바둑이 안될것 같은데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네. 없어요. 일단 박건우 선수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난전 부분으로 가니까 최정 선수가 강합니다. 네. 선택의 시간이 다섯, 왔습니다. 여섯, 일곱, 버틸 여덟, 것인지. 아홉. 자. 네, 일단 버텼습니다. 이 선택밖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탈출로는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은 네. 쓸기가 좀 편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이건 뭐 잡힌 것 둘, 같은데요. 넷. 거기를 그냥 시켜둡니까? 아, 이 정도면 된다는 뜻이군요. 지금 이렇게 두면은 네. 잡혔어요. 끊어봐야 이어서 맞보기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이렇게 두면 그냥 잡은 것 같은데, 최승 선수 또 갑자기 안전하게 둡니다. 괜히 무리 안 한다, 이런 네. 뜻인가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계산서가 나왔겠죠. 그래도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기를 두면은요. 여기가 여기 두면 살은 것 같아요. 이 모양은 살아있는 형태 같습니다. 그러면은 잡으러 가려면은 여기가 급소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흙이 기분 나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로 진짜 정말 급소로 됩니다. 가네요. 급소예요. 차츰을 채워놓으면 기분이 나빠요, 지금. 안전하게. 네. 네.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안 보입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었군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안 되고요. 도일로 막는 것은 네. 쉽게 이제 끊고 늘기만 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짚어가는 네. 최정 선수. 역시 슬기가 굉장히 빠르고 강합니다, 최정 선수. 여기서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도 쓸데 안 보여요, 지금. 일로 둬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네. 자충이 안 채워져서 아닌 것 같고요. 궁도가 꽤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점이 문제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약점 보강해도 기어 들어가면 이거는 뭐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여기도 쓸 때 다음 수가 안 보입니다. 꽤 위험해 보입니다. 거의 잡힌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아, 이어서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너무 욕심 아닙니까? 오늘 지금 수익기를 하고 뒀거든요. 네. 여기 사는 수가 자충을 지금 그래도 안 채워졌기 때문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도 네. 잡았나요? 누르면 끊고 누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것들 다는 잡았는구요. 네, 다섯. 뭐가 여섯, 있죠? 일곱. 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쓸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거기 연장이 있네요. 예. 네.